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냈고 또 되게 재미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승전도 좋게 마무리 지어서 좋은 기억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SK 데뷔하게 된 시즌인데요. 진짜 마무리도 좋고 정규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 너무 좋고요. 뭐 앞으로도 남은 게 더 많잖아요. 이제 고작 스프링 스플릿밖에 안 끝났으니까 아직 끝까지 롤드컵 우승까지 마음 놓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승해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무대에서 못한다는 걸 깨고 싶어서 작년에는 이제 막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이번 연도에는 막 PT도 많이 다니고 체력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 결승전에서 또 못했으면 제 코치님한테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오늘도 못하면 만약에 그랬는데 다행히 우승해서 정말 좋고 네, MSI도 진짜 가고 싶었고 네, MSI 가서 글로벌 해외 팬들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네, 일단 이번 시즌 이번 결승은 딱히 제가 실수한 부분이 없어서 항상 좀 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실수 없이 잘해서 너무 좋고 이제 MSI 가는데 멀잖아요, 브라질. 근데 저희 사무국에서 또 비행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 하셔서 네, 너무 감사히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팀이 저희 팀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스프링을 그래서 더욱더 값진 우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승해서 좋고요. 경기 나올 수 있도록 경기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SK 첫 데뷔기도 하고 후니 선수가 잘한 덕분에 일단 우승한 것 같고요. 저도 후니 선수만큼 더 잘해서 더 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 2016 MSI를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갔을 때 막상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도 나가게 돼서 좋고 이번에는 좀 고생 많이 안 하고 좀 쉽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해외팀들이 많이 잘하더라고요. 항상 갈 때마다. 그래서 또 가서 또 배워와가지고 썸머 때도 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작년 스프링을 준우승으로 끝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또 아쉬움이 크게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 코치님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잘해주셔서 이번 시즌을 우승으로 스타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결승이 선수들과 많이 이제 준비한 대로 나와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번에 만약에 운도 따르고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연도에는 스프링, 썸머, MSI, 롤드컵까지 한번 다 우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우승이 SK텔레콤 이름으로 여섯 번째 우승인데 여섯 번이라는 생각을 오늘 결승전 앞두고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여섯 번째 우승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더 SK텔레콤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은 걸 남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승으로 앞으로도 더 뭐 결승에 갈 수 있을지 뭐 어떻게 될지 뭐 저희는 이제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면은 여섯 번째 우승을 넘어서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도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